우리 자유진영은 이 한인 선거권을 이거를 거의 동료 수준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한일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일본의 조총론을 해체시키고 일본을 북한을 민주화하는 희망기지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스피치를 올려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본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북한은 거의 해외 공작과 대남 공작을 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천천하게 대남 통일전선 전술을 사용하고 군사들을 무시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의한 한쪽 도리가 있습니다. 대북 통일전선 전술을 보는데 이제는 대북 정책에서 국민적인 매우 중요한 문제가 상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성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북 군사 작전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중국이 한미가 결정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지 않을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무리 벌벗고 있지 않습니까? 유교 전쟁을 통해서 중국도 한참이 추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임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가를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군사를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령제의 분쟁 민주주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 체제를 수령제를 정화시키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 자유관입니다. 정보 자유관은 크게 세 가지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결은 북한 내부의 정보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주민과 주민 사이의 정보가 연결됩니다. 행정을 해야죠. 이제 이것이 북한 정보자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북 통일 정책의 주도권, 거의 독점적으로 정부가 잡았습니다. 이 문제를 북한 인권단체와 북한 민주화단체,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단체 협력을 해서 민간 베이스에서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대폭 늘어나요. 현재 정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아직까지 여러 각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북 통일 정책을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도 민간을 넘기는 문제를 진지하게 보내야 됩니다. 저는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교차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전 분야에서 남북 교차 개선가 실시가 되었고 한정적 선생님의 주장은 이 시기입니다. 남한의 정부 인력과 자원이 북한에서 계속 보장이 되고 보육 제도가 북한의 뜻을 구하는 추세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80% 정도의 수준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따라올 때 그때 분단 체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80%인가 하는 것은 제가 남북 관계단에 근무하는 것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당신이 언제 준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들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랬을 때 나는 우리
임금, 평균적인 임금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 임금의 80% 정도 따라가는 나는 정책이 완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80%라는 것이 예를 들면 원소득이 통합을 할 때는 회수통이 즉시 통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회수통이 즉시 통합이 아니라 적어도 북한의 제 분야가 80% 정도 올라갈 때 기다릴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오늘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북한의 수령 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을 대북 통일 정책의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설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것을 하지 않는 이상 지난 40년 동안 북한한테 대선의 전략 준비를 해서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가 왔다. 그렇게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우리 김태훈 한변 대표께서 북한 인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실천만 주시고요. 이런 일이 먼저 저는 현재 한반도의 문제는 북한 인권이라고 생기치라고 스스로 인간을 먹자 우리 어떻게 열심히 평화하는 사람을 생기치는 한계시가 되면서 아주 한국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핵심이자 인권이 제일 아킬레스 건데요. 힘이 없죠. 그게 잘 아시다시피 2차 한우회담에서 인터뷰했고 현재 계속 통합권까지 천지에서 이제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김정은이 통합을 잘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정치범 수용사 이 참상은 북한이 꼴등에 한우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잡고 북한 인권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지금 선언된지 71주년이 됐습니다. 이 분야 윌로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대통령이시죠. 세계인권선언의 부장이십니다. 이 북한인권, 세계인권선언 1조부터 30조까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인권정책의 본질이 뭐냐?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주세사상 수렴전폐입니다. 처음이 시장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끝에 와서는 결국에는 수렴이 지도를 위해서는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북한은 고전적으로 박스웨이 집단주의, 계급주의, 상대주의에 부합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은 2014년 2월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10월에 북한 조사위원회 나이트 법의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서 아주 상으로서 북한인권은 시스템하게 체계적이고 와이드스프레드 양건으로 심각하다는 것이 그야말로는 프랑스어경에서 조명 한인도 문제를 구한다. 그리고 그 심각성과 규모와 네이처 본질은 현대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노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할 때는 바로 싱글 프로세스, 그린 리더 수령에 대해서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한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포체입니다. 리스폰서빌리티 프로토타. 알토프라고 하죠. 2005년도에 유엔에서 제출했는데, 이 시스템에서 가장 최초로, 명시적으로 이 알토프가 바로 이 북한 인권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종에 관한 죄를 그 국가가 해결하지 못할 때는
국제사회가 연합안보리 화해문항 제7장에 있는 것에서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서 바로 개입한 것이 국제형사의 관계를 국에서 책임지명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부터 작년 2018년까지 유엔 총회에서 14년 연속 북한 입건 결과 채택되고 있고, 특히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 결과 이후부터 5회 연속 작년까지 ICC급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인권사회 금년 3월까지 40자 유엔 인권사회 임기까지 계속해서 인권이사회에서도 17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를 하고 북한 인권을 지탄하고 있고, 특히 2014년부터는 6회 연속 ICC 국제형사적 관계에 북한 상황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 4년 연속 컨센서스가 되고 있다. 아, 그래가지고 그 CY 레포트 2014년에 나왔다. 바로 2015년에 서울에 바로 이 종각 바로 근처에서 유엔 북한 인권 상황서가 개선됐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15년째 여기 김우수 지사도 와 계시지만, 2005년부터 발의돼서 통과되지 않던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해 보는 건 뭐냐? 잘 아시다시피 인권은 보편적인 국경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북한 인권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헌법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유엔 총회 48년 12월 10일 한반도 유일한 헌법정부 그것을 디클레어했어요. A lawful government은 only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도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했고, 그래서 바로 제정된 것이 북한 인권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북한 인권 개선은 바로 자유통일의 전제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헌법사조가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통합국의 정치를 수립하니까 그러려면 북한이 민주화가 되고 민주화되는 것은 바로 인권이 개선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이 북한 인권법 통과 운동을 벌일 때 이건 통일주의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근거는 통일은 한반도 최대 성장 문제입니다. 막대한 기술환경, 기획력, 완전히 이건 뭐 선만도 못하죠. 땅도 마시고. 이건 우리가 우리 대학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래서 최대 성장도입니다. 물리병이 엄청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당입니다. 자, 그럼 실천방안이 뭡니까? 첫째는 강력한 통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군입해서 49년 8월 15일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바로 뭐냐? 독립 1주년에 49년 8월 15일 거기 표가 한번 뭉쳐 민국수 다시 뭉쳐 신체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군입했으니까 우리의 이제 사명은 신체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부해서 얻어서 흔히 강복절을 부르는데, 강복절은 영어가 혼란이네요. 독립 1주년이었습니다. 49년 8월 15일.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바로 이 통일이다. 이것이고, 그런데 부담스럽게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3월 20일 작년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북이 함께 살기 따로 살기,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이 연방자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팀도 아니에요. 이런 분명한 우리 군국정신과 헌법이만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천방안에 또 하는 거라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청체성을 수여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근데 헌법에서는 그 교과서가 지금 저 사람들은 헌법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인데 발령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역사 교과서 집필주의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어요. 그럼 민주주의 뭡니까?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진보적 민주주의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사회적 민주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꿔버렸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버리고 한반도를 합법적으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국정 교과서를 끌어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결정되는 건 왜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과 함께 저희 한반도는 헌법 수호를 방금 제기할 방침이고 이 교과서 집필 중에서 작년에 이미 집필했고 금년에 사용되는 6학년 국민학교 어린이들 배우는 교과서의 사용금지 가치를 대신을 조만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인권법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 7조의 호명 정부는 북한인권 측을 제공하는 주요 사항에 관해 남북인권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작년에 3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 번도 비판인권을 위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수용사의 제국군보호승사관인 황제성 탐민민 처벌등지 전시전은 남자승사관인 이상과도 왕래 등등 해서 저희들은 청와대 앞에서 계속적으로 작년에 비판인권을 단식한 거라고 캠페인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법에 하면 구조에서 북한인권 대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벌써 2016년 9월 4일 북한인권이 통과된 지 3년이 되므로 북한인권 대사가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 재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북한인권 재단이 설립되지 않습니다. 이 북한인권 재단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장 1명을 통해 12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장관은 2명, 당시 국회에서 10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자유한국당 몫으로 4명을 지명했고 또 다른 대답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정말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인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그래서 이 북한인권의 제도의 재단이 아동 아니니까 모든 북한인권 대회에서는 수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탈북자 출신 기자를 기자 회견에서 날조입니다.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산 활성화를 다 속방하지 않는 또 4월 북한 자유주간에 가리고 있는 북한 단체에 대한 여러 지원을 작년 전 정부까지 할 수 있는 하나 속방합니다. 속방하니까 단체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북한인권 재단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게 아니겠어요. 다음에는 북한인권 기록센터 그게 중요한데 자스비터의 로파스 스텔라라고 하죠. 독일에서 독립냉전 이미 서독에서는 이 중앙 법률 기록 보존서를 만들어가지고 동독의 인권 침상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심정을 압박해줬고 통일됐을 때 그 동독의 인권 침상을 꾸준히 찾아내는데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그것이 모델 프리스카에서 온게 바로 통일부의 북한권 기록센터 법무부의 북한권 기록 보존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는 굉장히 의미입니다. 북한인권 기록 보존서가 지금은 전북 아천 청사에서 용인 인권 프로그램 쪽에다가 시키고 있고 2018년 북한인권 기획서에서는 아예 거론되지 않고 그리고 도대체가 2016년 19월 달에 북한인권 기록 센터가 발족이 됐는데 지금 3년이 되도록 보고서가 없습니다. 북한인권 기록 센터가 발족이 됐으면 어떻게 조사를 해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어떤 건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보고서가 발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을 이해하면 안 되니까 이태리 규제 조선을 전 북한 대사대회가 망명했습니다. 작년 10월 10일에 초하게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땅 17살 된 딸을 데리고 망명을 혼자가셨고 미처 못하는 사이에 숫자를 북한 추격자가 들이닥쳐가지고 16살 된 딸을 공부를 송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2016년도 3월달에 제노바에 가서 그 16살 된 딸은 엄연히 세계 아동법에 제 아동법에는 아동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한 차례 외국당적 제도 거치지 않고 접종을 하겠습니다. 이건 방제품이나 또 맞은 것이다. 저는 방제품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대사들도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부추겨야 된다 지금 주장하고 현재 조선민은 지금 한방 두 명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까지 재판을 마치겠습니까? 그러니 남는 부재가는 참 많이 죽었고 이루지도 못하고 저는 없고 지금 유럽 대륙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의심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왜 감수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특정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왜 이렇게 감수하느냐 문제점이에요. 다음에는 북한이 한인도 범죄 타당자를 방치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2017년에 불안을 통해서 김정남이 얼굴에다가 전쟁에서 쓰지 못하는 한국의 GX로 발라가지고 살해한 사람들이 두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 한 사람을 뵙는데 이게 그냥 성공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 대사라든지 외교라든지 뭘 북한 인권을 보호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들이 쫓아가서 이거 안 된다 사전에 긴밀하게 말리의 정부와 김상 국제공사를 올려가지고 이 한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겠다고 했었는데 허망하게 성방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지금 다른 북한 인권 나라를 좀 찾아야죠. 북한 인권 나라 언제 가져오냐 여기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3월 3일 북한 인권이 제정됐나 그건 4월 북한 인권 수당 그건 6월 6개월이라든지 이때 당시 여러 가지 또 9월 4일 북한 인권이 제정시행되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역시 북한 인권은 북한 주민에 북한 주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찾아오는 어떤 난 일어나 여러 가지 북한 주민에 11월 23일 시중 당과 학생입니다. 이거야말로 해방전으로서 해방공간에서 세계 최대처럼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신의주에서 학생들이 소련 공산당이 있어서 김일성이가 싫어서 숙소에 일어났습니다. 스윗세민 축도 그런데 동아일보 그런 데서 장충충이 장충동에 가면 신의주 학생 광고 학생이 뭐 팀이 있습니다. 이 밑에는 바로 신의주 광고 학생 인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죠. 그냥 너무 이 신의주 광고 학생 인물을 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사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꼭 저는 이 날을 의식한 건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북한 인권을 제정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부에서 이것 좀 제정해야 아니면 시민들이 처음으로 하든지 자각적으로 북한 인권을 우리가 스스로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역시 또 행동론인데 국제사회와 일적한 행동론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데 유엔 총회 위협이 있습니다. 또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습니다. 또 제네바 유피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권 해결을 활발하게 정부 기관 할 것 없습니다. 알려드리겠죠. 참고로 2005년부터 유엔 참여에서 북한 인권 결합이 총 나와있다고 했죠. 처음에 2005년에는 찬성이 88%, 반대가 21%, 집권이 20%였습니다. 근데 점점 북한 인권 집회에 더 많아지기 시작해서 특히 2016년부터 2016년도부터 한살림 선수가 지금 작동됩니다. 이다보고 유튜브 이건 안장일처럼 보이셨다. 아니지 말고 이런 반대편은 있지만 이거는 포교를 끼치나 말아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포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유엔총회에서 이렇게 컨센서스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컨센서스를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안보리를 풀어놨고 있는 저 중국과 러시아를 뚫어요. 이 세계에서 이 컨센서스가 작동이 되면 더 이상 저사람으로 세계 여론을 지지해 달라.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유엔 측에 가서 키스코가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HR에 북한 인권이 있는데 사이드에 뛰어가지고 호소를 했고 그런데 공소장들의 취소들, 어디 여러분들이 유엔 측을 아니면 규정할 수 없다. 하시면서 갑자기, 그, 작년에 훈련 올 때, 몇 시간 전에 취소를 하는 유엔에서 풍부하게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날씨를 몰라가지고, 단판을 벌써 열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유엔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사이드를 믿고, 북한 인권에 관한 집단적인 통과하기 위한 국제 힘으로 이런 비참한 것을 유엔 차원에서 항의하도록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스카라한테도 들어왔어요. 근데 그레스카라트가 안전보장 이사회 주인이 한국인이라고 또 안보리의 수준사업주인이라고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프랑스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나라가 유엔의 압력을 넣어서 추석을 저희들의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이가 북한 입법 사람들을 엄청 예민하게 했어요. 이 쿠바, 미데 비아스케 카멜, 쿠바 국가통일장 꼭순이 작년 19사에 초청했었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무역이나 제납에 가면 가장 앞장서 북한의 대표적인 쿠바, 많이 도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조금 서울의 전망을 제가 알립니다. 부장값이 알치는 알고리가 알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건 뭐 세계의 권사로 국가인권에서 공부했고 직함도 공부했고 우선 2012년 2017년 노동시키면서 와 그리고 일정도 이거 착안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신체를 북한 주민들의 점점 이렇게 넓은 중에 아무리 이렇게 착하고 이게 유감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도 제가 소송을 해서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탈수했습니다. 이 대북전단 실패한 거. 이걸 이렇게 떠올렸어요. 아, 왜 대북전단 실패한 비판이 있어야지. 포교하니까, 포교하니까 남한 중에 생명 안전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전에도 사실, 그건 의미로서 저희가 문제를 삼아서 했는데도 전부 기간이 2010년 3월 4일 이건 우리 보수정권 해제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또 확성기도 해제되는데 북한이 이 대북확성기로 얼마나 잘 되는지 공격을 받는 2019년 8월 20일 포격 회사격 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이제 청량한 걸 보여줬어요. 이것도 유감스럽게 3점 4.27 3점 5월 9일이나 2018년 5월 4일 때 영영 공성도 제작했습니다. 오늘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알고 있는 흔지 보장을 했다. 9시까지 같은 경우 전단이라는 활동을 했는데 흔지를 전달했다는 것이었고 다음에 이동권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좀 남한으로 그렇게 해주고 이거는 지금 제가 2015년 9월에 터키 안에서 발견된 10여 주식 투기 시신이 사진 한 장으로 그 전에는 유럽에서 난민 전부 거절했었어요. 이 사진 한 장은 지금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있었어요? 계속해서 두방에서 이걸 빨리 해보겠다. 끊임없이 지금 반전 기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중국의 산악에서 그리스에서 방문 경찰들을 좀 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책임위원회처럼 ICC 그다음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양재 체제전은 내진 체제인데 2012년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이코노미스트가 됐어요. 당신은 체제전은 플랜 희망만 하고 부여를 짓자 그리고 앉았습니다. 유엔도 이미 북한이 정권의 책임자를 국제 형사적 관세 유박했던 것은 오늘 내진 체제가 뺏기고 실제로 시와의 대표적으로는 주어졌습니다. 안전에 왜 조사위원장 했습니다만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휘했습니다. 체제위원장 굉장히 지금 대거 압박적으로 때문에 북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압박을 해냈고 또 들어 이 체제위원장은 프리조선 자유조선에서 북한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자 북한 인구에 의한 안정정부 오늘 교수님의 보안법과는 그런 것들을 맞지 않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 세계 인권선언 전문가는 법의 지배가 전혀 작동하지 않도록 저항된 것입니다. 이제 이건 저는 이제 새로운 지표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설문민 불충, 북한 인권 실상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 축출이나 해방운동의 진정도 북한 주민들이 대기를 났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면서 후리조선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언을 통해서 자기들은 이 시험으로 우리조정은 현재 입장에서
정치판 탁상의 세계 관계를 통과 정치판 태국의 조직 또 김판매의 태국의 조직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국정원장조차도 이 후리조선 실체한 조직 저는 이 후리조선 자유조선을 나타나는 가지고 이 도와주는 정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89년 10월 10월 24일 브랑크 사정총리가 다니고 와가지고 아이고 남북한보다 동서독보다 남편이 먼저 생겼다. 그런데 바로 10월 9일 그래서 준비가 된게 10월 9일 그걸 브랑크 총리로 이미 30년 전에 브랑크 총리가 와서 동서독 총리보다 남편이 많이 그것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때는 제가 우리 박근혜 의장님의 특별한 예측을 해서 쳤습니다. 통일 생산지원 회사들 유심 어둠은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이 통일을 북한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주식시간 반영했는데 시간이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하신 분들이 먼저 보시고 혹시 청취자분들과 끝부분에서 말씀 분들은 적절하게 함께 반영을 보시면 감사합니다.